인터컨티넨탈의 CES 2024의 첨단 모빌리티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컨티넨탈은 고해상도 서라운드 레이더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결합한 기술로 차량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레이더는 초소형 사이즈로 모든 범퍼 뒷면에 장착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면 차량 주변의 360도 전 시야를 살펴볼 수 있다. 레이더 비전 주차 솔루션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캡 누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더 나은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주차 시설 및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혁신상은 매년 행사 개막에 앞서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에 주어진다. 이번 CES는 총 29개의 카테고리에서 혁신상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CES 2024는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CES 2024는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혁신적인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로부터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이 준비될 예정이다.